안녕하세요, 우키입니다. 자, 새해가 밝아왔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삼성 올인원 PC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구매한 건 아니고 리뷰가 들어와서 며칠 동안 써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고자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언박싱을 하고 구성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일체형이다 보니 키보드하고 마우스 그리고 저런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우스 안쪽에는 무선으로 쓰라고 동그리도 들어가 있으니 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세대 인텔 i7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 내장 그래픽은 아이리스 X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다양한 포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랜선 포트, 아댑터, 그리고 HDMI 아웃, USB 3.0 2개, HDMI 인이 있었고요, USB 2.0에는 블루투스 동굴을 쓰라고 있는 포트 같아서 냅다 꼽아봤습니다. 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디스플레이 전환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에는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카메라 촬영본 가지고 올 때 완전 좋겠는데요. 모니터 헤드가 꺾이는 각도는 눈으로 보면 대략 이 정도 되는데요,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11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윈도우 11은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마우스랑 컴퓨터를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윈도우 11 첫 화면인데요, 뭔가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세팅할 때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건 어쩔 수 없나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삼성,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세팅 화면이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눌러가지고 빨리빨리 로그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단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화상회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까 베젤의 두께도 왠지 슬림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올인원 PC는 간결하고 예쁘다 이런 느낌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1의 첫 화면을 보니까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저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외장 모니터의 역할인데요, 바로 카메라를 연결했더니 이렇게 잘 나옵니다. 사실 영상 일을 하다보면 외부 모니터 쓸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촬영할 땐 외부 모니터로 쓰고 촬영을 다 할 때는 백업 컴퓨터로 쓰고, 현장에서 필드 모니터와 컴퓨터를 함께 쓸 수 있다는 게 왠지 이걸 가지고 다니면 좀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컴퓨터 게임도 안하고 주로 영상이나 멀티미디어로 보는데요, 제 기준에는 외부 모니터에 컴퓨터 기능이 들어간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들어서 무선으로 카메라를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실제 촬영 현장 가면은 무선으로 카메라를 연결해서 감독님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요거 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세팅해보면은 왠지 현장에서도 이렇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플스를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컴퓨터 화면에서 버튼 한 번만 눌러서 플스 화면으로 간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편리했습니다. 사실 게임기 모니터도 필요하고 데스크탑 모니터도 필요하게 되는데, 올인원 PC 한 대만 있으면 윈도우 컴퓨터 쓸 때 써주고, 게임기 돌리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버튼 한번 눌러서 모니터로 써주고, 노트북도 바로 연결해서 쓰게 되면 듀얼 모니터로 쓰기에도 완전 좋고, 특히 맥 OS를 주로 쓰고 윈도우는 가끔 쓰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24인치라서 다소 작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니멀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걸그룹 영상도 한번 재생을 해봤는데요, 8K 영상이 얼마나 재생이 잘 될까 해서 눌러봤더니 와, 8K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이 되는 걸 보고 약간 좀 놀랐습니다. 확실히 CPU 성능도 괜찮고 컴퓨터 자체 밸런스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성능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뒤에 뚜껑을 따보면은 램을 교체할 수 있는 칸이 나오니까요, 저기를 열어서 램을 확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마우스와 키보드는요, 키감이나 그립감은 약간 좀 기대만큼 만족하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냥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윈도우를 정말 10년 넘도록 안 써봤다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게임도 한번 재생을 해봤는데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옵션으로 해가지고 무난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아, 이 정도면 성능이 괜찮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아쉬움은 있지만 간단하게 게임 보고 영상 보고 업무 보는 정도라면은 공간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의 사이즈나 성능의 아쉬움도 분명히 있는 제품이지만은 원래 올인원 PC가 주는 다양한 장점들이 왠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당신이라면은 진짜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삼성 올인원 PC. 왠지 조만간 내 책상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